우린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데 씁니다. 잠 자는 동안에 사람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인지의 발달, 면역 기능의 어떤 발달, 성장, 또 그 어떤 정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 많이 다 일어나는 시간대거든요. 수면 시간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5명씩 두 팀으로 나누고 2박 3일 동안 한 팀은 하루 9시간을, 다른 한 팀은 5시간을 자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팀의 인지 능력과 호르몬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불빛을 보고 버튼을 누르는 반응 속도 검사. 실수가 많은 쪽은 5시간 잔 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어진 주의 집중력 검사. 5시간 잔 팀의 주의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시간이 적으면 인지 능력이 낮아진다는 뜻. 뿐만 아닙니다. 순발력, 집중력은 물론이고 혈압, 체온 등 기본적인 신체 컨디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파리에게도 실험해봤습니다. 암컷 초파리에게 구애했다 거절당한 수컷 초파리. 그런데 잠을 안 재우니까 자신이 차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구애하고 또 구애합니다. 뇌에 새로운 기억이 저장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얼마 전 독일 튜빙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아이일수록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잠은 아이들의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뼈가 직접 자라는 시간은 잠잘 때뿐이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간도 잠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불안이나 우울이나 그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잠을 잘 자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아이가 불안해지고 산만해지고 과격해지고 학교 공부 잘 못하고 집중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나 학년기 전에 이제 그 잠을 잘 못 자고 수면 부족이 있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 사춘기가 되어서 행동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 여기는 4살 예겸이네입니다. 이쯤이면 어린이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 그런데 예겸이는 아직 꿈나랍니다. 예겸이보다 1살 많은 형은 벌써 일어나 놀고 있는데 예겸이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깨울 때는 좀 짜증내면서 더 잔다고 할 때도 있고 그렇죠. 11시쯤 자고요. 8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6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는 시간은 대중이 없어요. 바로 불규칙한 수면 습관 때문인데요. 밤 11시가 넘어도 예겸이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새벽에 또 일어나서 울어요. 가끔 깨면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잠꼬대도 하고 한두 시간 울다가 결국은 업어서 재울 때도 있고. 보통 이 나이 또래에 잘 생기는 수면장애 중에 하나인 야경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경증은 주로 소아에게 발생하는 수면장애 증상으로 갑자기 잠에서 깨 비명을 지르며 공황상태를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야경증이 잘 생기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야경증이 더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원체도 수면 시간이 짧고 거기다가 야경까지 있고 잘 안 자고 뭐 깊게 못 자니까 그러니까 더 수면 시간이 짧겠죠. 말하자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시킬 때도 있고 뭐 따뜻한 우유를 좀 먹이기도 하고 뭐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죠. 온 식구가 9시부터 이제 불 끄고 다 잠 취침 모드로 들어가서 분위기 잡고 뭐. 엄마의 노력에도 예겸이의 수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꾸 눕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애가 자꾸 눕는다고. 근데 낮에 자기가 아무래도 피곤해요. 피곤해하고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다칠 수도 있고 놀이하다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 키가 안 클까 봐도 걱정이 되고. 근데 자꾸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요. 엄마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형이 있을 때도 아이한테 충분히 관심을 보여가지고 아이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아, 나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다 이제 해결됐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잠 자는 시간을 점점 단계적으로 조금 앞당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하시고 아침 식사를 꼭 먹이시고요. 낮잠 자는 시간은 조금 당겨서 좀 짧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갖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수면이라는 거는 어떤 그 주변 환경 그리고 아이의 기질 또 나이에 따라서 이제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것들을 조화롭게 이제 아이에게 이제 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연령별 적정 수면 시간은 신생아는 하루 10시간 반에서 18시간, 3살에서 5살은 11시간에서 13시간, 그 이후는 10시간에서 1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거세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이가 잘 자느냐 안 자느냐가 부모의 어떤 삶의 질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아이한테도 마찬가지로 수면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된다는 걸 부모님이 다 알고 그걸 아이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말하자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